여러분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맨날 손을 쓰다 보니까 손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아 이거를 맨날 씻기도 뭐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거를 제가 치료를 하고 싶은데 짜잔, 손을 이제 조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친구들을 준비했습니다. 아 제가 비누랑 이제 폼클렌징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. 바로 닥터 피쉬입니다. 어제부터 해서 아주 그냥 온도 적응 물 맛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했고, 현재 여기 안에 있는 물을 조금씩 넣어서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수조에 넣고,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닥터 피쉬로 제 손을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. 지금 여러분들 이거 물을 다 넣어가지고 적응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, 아 이 친구 진짜 활발하네요. 우선은 손을 넣고 싶어요. 이렇게 누우면은 제 손에 달려들까요? 어? 아직은 안 하네. 아직은 지금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나봐요. 아직 제 손에 달려지지 않네요. 뭐 아쿠아리움이나 박물관에 가면 보통 이런 거 체험하게 해주잖아요. 제가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보고 싶기도 하고 시간을 넉넉하게 하고 싶은데,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게 저 이제 아크릴판으로 해서 소관이 잘 안 보여서 닥터피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보였었거든요. 자 이제 마음껏 볼 수 있어요. 어허. 자 이게 한 30마리 좀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. 굉장히 많이 제가 데려왔거든요. 자 이제 드디어 한번 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이 오, 제 손을 좋아할까요? 야 얘들아 내 손 좀. 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이 제 손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야 내 손 좀 치료 좀 부탁. 어? 오 왔다. 오 이 친구가 격렬하게 제 손을 각질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. 야 느낌이 어떠냐면은 핸드폰에 그 진동 있죠? 진동 온 느낌이 나요. 야 아까보다 반응이 좋아요. 야 내 손이 좀 더럽지? 야 하하.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약간 핸드폰 약간 진공 느낌? 왜 이렇게 많이 붙어? 내 손 더러운가? 내 손 쪽으로 다 물렸네? 야, 반 이상이 내 손 아래에 있어. 야, 재밌다. 자, 우선은 우리 닥터피쉬들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좀 귀엽게 생겼는데, 주둥이가 좀 크긴 하네요. 자 여러분들 이거를 곤충아문에 오셔서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.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화장실 가서 비누로 닦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닥터피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 가파루파였나? 가파루파? 가루파라?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. 근데 30마리 정도 제가 입양을 해왔는데 재밌네요. 손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느낌이랄까?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, 지금은 제 손으로 했지만 나중엔 파충류로 한번 우리 깨끗한 각질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 야 잡아보자. 잡아버리. 야 내 손 풀었다. 내 손 할아버지 손 됐어. 야 오 빠른데.